하고 오시는데. 인사 한번. 네, 안녕하세요. 저 노래하는 가수센터 최영훈입니다. 국민마트 앞에 현대가센터. 28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. 목이 안 좋아요. 근데 또 장미안 우리 시장 우리 동네 분들하고 한번 즐겁게 놀려고 이렇게 제가 목이 안 좋아도 나왔습니다. 저기 형 내 차 아까 매니저가 시동이 그냥 꺼졌대. 좀 봐주고 가. 나, 나 여기 끝나고 연천 행사 올라가야 되는데 진짜로 차가 아까 시동이 그냥 꺼졌대. 우리 매니저가 확인 좀 해주고 가요. 알았죠? 노래는 됐고 그럼 목 아프니까. 자 우리 국민카센터? 아니요 현대카센터. 아 현대 지금 미안해요. 현대카센터. 네, 국민마트 앞에 앞에 네. 아 유튜브 한다고요? 제가 열심히 하세요 그냥. 유튜브 노래하는 카센터 아니 그러니까 구독 좀 눌러주세요. 형, 내 차가 아까 시동이 그냥 꺼졌다니까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그러니까 너 뒤에 있어 뒤에. 예, 네, 봐준다고 해. 아 끝나고 그럼 좀 봐줘. 그래. 자 이 형 유튜브 한대 빨리 유튜브 구독 눌러줘. 네, 노래하는 카센터. 네, 노래하는 카센터. 예. 네. 자 우리 그러면 왜냐면 사실은 음악은 세대와 장르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거든요.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가면 차도 이렇게 잘 못 고치는 것도 있거든. 워낙 차 종류 많으니까. 이렇게 즐겁게 하시면은 아마 잘 고치실 거야. 그쵸? 예. 네. 그럼 우리 저기 현대카센터 많이 이용해달라고 딱 10초 동안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줄게요. 유튜브. 유튜브에는 노래하는 카센터를 해서 제가 한 1년 반 됐고요. 카센터는 28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가게 여기 보시면 그 제가 좀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놀러 오시면 커피라도 제가 따뜻하게 한 잔 드리고요. 차도 또 친절하게 저기 잠깐만, 고쳐드리겠습니다. 그거 왜 여기서 열로 바꾸는 거? 장례삼인데? 잠깐 누구 마음대로 바꾸는 거? 남의 장례삼 저 희한한 양말이 있어요. 미안해요. 내가 흥분해갖고 장례삼 때문에 저거 내 건데. 예. 사회자 너무 그렇죠. 회장님한테 얘기 좀 해. 회장님한테 얘기 좀 해. 예. 아니 회장님한테 얘기해야지. 권한이 나는 없어. 예. 하여튼간 우리 현대 아니 됐어. 난 현찰이 좋아. 우리 현대카센터 많이 사랑해주시고 음악을 사랑하시는 성함이 최영문입니다. 우리 최영문 선생님 음악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, 야.